네, 올해 코스피 첫 IPO 주자였죠. APR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박 흥행을 한 건데요. APR이 일반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이게 작년 IPO 최대어인 두산 로보틱스 경쟁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워낙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이라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공모 물량이 조금 적어서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청약자들이 얼마나 이제 주식을 받을 수 있는지 보니까 APR 공모 주식 중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이 9만 5천 주 가량이거든요. 아, 굉장히 적군요. 네. 그래서 주간사인 신한투자증권이랑 하나증권 균등 배정 주식 수가 각각 0.065, 0.059주이거든요. 아, 0.1도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청약 참여자 100명 중 5명에서 6명만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라 빈손 청약자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돈을 많이 넣어야만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네, 맞습니다.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자,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자, APR 다음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여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작년 12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가장 먼저 상장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아직은 예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3조 원에서 4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 네,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기업이 있는데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도 미래에셋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IPO 작업에 나섰습니다. 네, 올해 뭐 정말 대어들이 계속 IPO를 시도하는데 네,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바 리퍼블리카는 예상 시가총액만 12조에서 15조 원이 거론되고 있어서 네. 이제 목표한 대로 상장을 하면은 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인 이제 비상장사를 뜻하는 데카콘으로 상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5조 원가량으로 예상되는 K뱅크랑 작년에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예상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원 정도였던 서울보증보험도 다시 상장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외에 LG CNS나 SK에코플랜트, CJ올리브영, DN솔루션즈 등도 상장에 올해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자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지 않아서 철회를 했다가 지금 IPO 시장이 괜찮으니까 다시 상장을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 따따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그 종목들은 다 중소형주였고 지금 같이 대어들이 지금 출격을 하는데 따따블이 가능할까요? 우선 이제 좀 기대감은 높긴 합니다. 네. 올해 이제 우진엔텍이랑 현대임스가 따따블을 기록을 했고 작년에는 DS단석이나 LS머티리얼즈 등의 따따블을 기록을 했는데 아직 확언할 수는 없지만 APR이 워낙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따따블 기대감도 높긴 합니다. APR은 확정 공모가가 25만 원이라 따따블을 기록하면 이제 한 주를 받은 투자자들은 75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APR이 따따블을 기록하면 이제 다른 대어들의 상장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 전반적인 IPO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공모주들은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봐야 하는데 APR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36.85%입니다. 상장 한 달 후에는 11.53%가 추가로 풀리기 때문에 이제 적지 않은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제 따따블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는 조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올해 많은 대어들이 지금 IPO 시장에 문을 두드리면서 흥행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 흥행에 동참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